좋아 좋아. 100년 된 전통 한증막의 매력에 흠뻑 빠진 어머님들. 어머님 나이가 지금 76. 근데 이게 필요해 주세요. 이거 해서 그래요. 바르는 것도 없어요. 요거 들랑거리고 하니까는 나쁜 게 다 빠져가지고 요 피부가 참 고와지는 거야. 그런데 이때 한증막을 찾은 의문의 사나이들. 그러더니 벨소리 한 번에 순식간에 한증막이 남자 전용으로 바뀌어버린다. 안녕하세요. 여자들은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는 남자들. 공간이 하나이다 보니 날마다 남녀가 뒤바뀌는 소동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남자들. 이제 계산내다 19, 8, 9, 10 시간을 잊어먹으려고 해. 시간 이제 시간 재는 거예요. 땀을 쫙 빼고 나오니 발걸음도 가볍다. 땀 도끼를 다 빼뿌리지. 성신 그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아끼는 거예요. 한편 치즈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다는데. 80년도 드디어 여기 요금방에 다 먹어. 여기 옥상 가득히 널려있는 저곳의 정체는? 바로 햇볕에 이불 빨래 널듯이 말려 만드는 추억의 옛날 국수 되시겠다. 몇 년 하셨는데요? 40년. 수박은 전부 다 사동을 넣어갖고 빤들이 좋아. 그렇지만 삶아놓으면 맛이 없어. 지난 19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이 국수 공장. 작두질 한 번에 깨끗하게 국수가 잘리는 이것이 바로 40년 내공의 힘. 여기에 원조 포장지 격인 종이에 돌돌 말아주면 가난하던 시절에 배를 채워주던 추억의 옛날 국수 완성이오. 사람들이 이 집 국수가 최고다고 맛있다고 찾아오면은 그게 정말 행복해. 그게 정말 행복해. 40년 동안 국수 가락을 뽑을 수 있었던 것은 조인장의 외고집을 닮은 오래된 기계 덕분이라고 하네요. 멍청이들이 계속 돌아가. 전기만 넣으면 고장 한번 안 나보다는 40년도 돌아가도. 겉모양은 요새 국수와 다를 바 없지만 맛은 하늘과 땅 차이. 잘 뽑아진 면을 햇빛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맛의 비법이란다. 공장만큼이나 오래된 간판. 에? 근데 어째 거꾸로 되시오? 오래돼갖고 뜨거져갖고는 내불려다 바람 불면 이것이 봄에 바람 불면 국수가 떨어지는 게 저는 어울려갖고 국수 안 떨어지고 연락해놨어. 진짜로 저... 그랬어. 이렇게 자연과 세월이 만들어낸 전통국수. 어머니의 손맛도 해져 푸짐하게 담아내니 세대 막론하고 좋아하는 것은 당연치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르신, 야, 너 맛 좋냐? 40년 동안 내는 네 아주 전통적으로 잘 빼야. 맛이 참 좋아. 배를 이어 지켜온 가게 이곳에도 있다는데 그 역사만 해도 193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5년째. 도대체 무슨 가게인가 했더니 응? 바로 장인의 정성과 땀으로 탄생된 수제 등서나 가게. 15년 됐어요. 26년 된 게 신발이 이랬다면 대명에서 수제화를 예? 최고 아니에요 그거. 이미 소재 등서나 부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았단다. 수작업으로 만든 신발 상 받은 거. 기성화를 이길 수 있었던 이곳 가게만의 경쟁력. 바로 발의 작은 차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인데. 허리 안 좋아요? 스펀지로 발모양에 조경을 떠서 손님의 발과 등서나를 99.9% 맞추는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이유 따로 있다는데요. 사이즈는 같을지 몰라도 어떤 형태나 틀이나 어떤 높이나 그건 다 틀려요. 근데 기성화는 그거를 다 만족을 못 시켜요 사실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손님의 조경 수만 해도 수백 개. 이게 이렇게 볼이 넓어갖고 일반 신발 신겠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 소재 등산하러 외길 인생을 살아온 지 수십 년. 장인 정신 하나로 작은 공정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니. 하나를 만들어도 들어가는 공정만 천 가지. 그러다 보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도 네 켤레가 전부다. 이 세상 유일무이 오직 나만을 위한 소재 등산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발 건강에 맞춰주다 보니 이제는 실속 찾는 젊은 언니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란다. 아우 좋아.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신어보니까? 아 진짜 생각보다 더 편하고요. 되게 가벼워요. 안 쓰는 것 같아. 이때 뭔가를 꺼내오는 사장님.
오래돼 보이는 편지인 것 같은데. 팔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고맙다 하는 이 격려 편지가. 지난 75년간 고객들에게 받은 편지만도 수백 통. 여기 아니면 못 있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오랜 세월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갖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오래된 가게에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가게.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모으는 이 집의 대표 메뉴 즉석 떡볶이.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입맛 당기는 중독성으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모은다는데 그렇게 맛 좋아요? 아이고 이 양반 이거 참. 아이 지금 저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먹고 싶어서 탈출해서 나왔고. 이 친구는 임신했을 때도 여기서 떡볶이 포장해달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그 이 가게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계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분식집의 흥행 보증 서표인 떡볶이를 가뿐히 제친 이곳의 아이스크림 기계. 얼마나 됐을까? 가게보다도 더 오래된 게 아이스크림 기계예요. 나온 지가 한 40년 거의 됐을 거예요. 40년 전 혜성같이 등장했지만 시대에 밀려 이제는 이곳밖에 남아있지 않은 일명 브라질 아이스크림. 기계가 수명을 다하면 더 이상 그 맛을 볼 수 없다니 그 맛이 특별할 수밖에. 맛있어요. 집이 멀어서요. 왔을 때 빨리 많이 먹고 가야 돼요. 금방 녹아서 못 싸가지고 가요. 그런데 왜 이름이 브라질 아이스크림일까? 브라질에서 이게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명칭을 브라질 아이스크림으로 하는데. 먹어야지. 크림 안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솜구멍이 뚫려있는 게 특징. 지난 세대에겐 향수를, 현 세대에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브라질 아이스크림. 어디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본다. 어렸을 때 그만 찾아서 먹어봐요. 그래야 사람이 항상 즐겁게 살 수 있거든. 오래된 가게 찾아 산발리. 나중에는 좀 허물어진 집이 좀 유명해요. 허물어진 게 일보 직전인 고깃집이 있는데 바로 저쪽이거든요. 마치 폐가를 연상케 하는 외경. 가게의 얼굴인 그 흔한 간판 하나 없는 것이 손대면 와르르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웬일? 쓰러져가는 가게와는 이미 배짱 도둑한 손님들로 막 만석이다. 가게 구석구석 내부 소품들에서도 지난 세월이 느껴지는데. 아, 이 가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예? 가게 짓은 지 한 100년 됐고 우리가 장사한 지는 30년 됐고. 이때 허름한 가게 한편에서 피어오르는 수상한 연기. 아이고 이거 아주 불났네. 불난 불이야. 아니요. 가게 한쪽 구석에서 주인 아주머니 연탄불에 뭔가 열심히 굽고 계시는데. 그 옛날 가난하고 돈 없던 시절에 적은 돈으로 배를 도둑히 채워주던 추억의 연탄불고기 드시겠다. 아이고 불난 줄 알았슈. 맛있겠네. 흑겹살, 목살. 목살도 있고 그래야 기름기도 있고 살만큼은 맛이 없지. 좀 노추하면 어떠랴. 지난 세월에 아련한 추억이 깃든 곳에서 변하지 않는 맛의 연탄 불고기를 맛보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상추에 연탄 불고기 듬뿍 올려서 추억과 함께 싸먹으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도 부럽지 않다. 아저씨 그렇게 맛이 좋아요? 에? 옛날 시골집들 그 분위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고기 맛도 좋고 두 가지가 배가 되니까 배배의 효과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이 추억도 얼마 후 있을 도로 확장 공사로 없어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런 일들 다 쓰러지게 문제 없어져. 가게가 전부 건물이 싹 없어져.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니 아쉬움이 밀려온다. 집도 안 무너지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데 30년을 했지. 젊으면 다 불고기로 늙었네. 내 인생은 불고기로 30년을 해서 늙어버렸어. 거친 변화의 바람에도 묵묵히 한 가지만 거집해온 가게들. 주인장의 외고집과 손님들의 추억이 지켜낸 보물이 아니겠는가.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40대 중년 남성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는 중년들을 위한 홍대 직장인 클럽데이부터 청춘을 잡으려는 남성들을 겨냥한 회춘 온천까지 중년들의 행복 찾기 현장을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스트레스 탈출, 원기 충전. 중년들을 웃게 할 다양한 마케팅이 뜨고 있다. 힘이 불끈불 끈. 중년들의 젊고 신바람 나는 삶을 위한 유쾌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